속초시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역학조사 등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 보건소 일반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속초시는 가용인력 긴급 투입을 위한 강원도 권고에 따라 건강 증진과 일반 진료 업무를 일시 중단하고 확진자 역학조사와 선별진료소 운영 등의 보건소 인력을 재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처방전 발급과 건강진단 결과서, 치매와 신생아 예방접종 업무는 방문 전 사전 문의로 예약해야 합니다.